예.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원택 11,200원에 50%예요. 원택이요? 예. 네, 200원. 11,200원에 50%요? 50%. 예. 그렇군요. 원택이 최근에 폭락했네요, 그죠? 아, 예. 실적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빠진 것 같아요. 예, 실적 발표 하루 전날 제가 일단 매수를 했는데, 최악입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식 아, 예, 시장에서 일단 격언이 뭐냐면, 실적이, 예. 주식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격언은요, 실적 발표 하루 전날 팔아라입니다. 아, 원래 그게 실적이, 공식이에요. 예, 예. 그거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증권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실적 발표하기 전에가 마지막으로 딱그 동특이 가장 어두운 그 시점.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가장 어두운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지기 딱 직전이에요, 그냥 거기가.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한다 이래 버리면은 사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지는데 크리스마스 딱 지나고 난 다음 날은 어때요?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지나요? 끝났으니까 아, 잘 놀았다나요? 그냥 지나가면 실망 끝나는 거잖아요. 기대감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내 생일까지가 기대가 되는 거지. 생일 끝나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합격 발표까지가 기대가 되는 거지. 발표하고 나면은 이제는 그다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딱그 개념이랑 똑같은 개념이 실적 발표한다라는 날까지 기대감으로 올라가요. 근데 발표하고 나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적 발표 전에 팔아라라는 게 주식의 격언이고 그게 공식이에요. 근데 시청자님 실적 발표 바로 전날 샀으니까 이제 기대감이 다 빠지니 단물 빠지니 이 종목을 이제 어떡하실 겁니까? 처치곤란이죠, 그죠? 다음 그렇죠, 실적 지금 발표까지 뭐. 기다려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렇게 매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일단 첫 번째는 그렇게 다시는 하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대응이 가능할까라고 한다면은 주가가 급락이 나오면 급등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급락이 나오게 되면은 아 이제 급락 나왔으니까 실적이 좀 어닝 쇼크라고 하니까 망했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 그렇진 않습니다. 증시의 기본 요소 중에서 급락과 급등은 같이 다녀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 8,500원대 여기서 잘만 버텨준다면은 반등 나가서 갭을 메워서 아마 만 원까지 반등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때 좀 팔아낸다 생각하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가 무너지면은 그냥 6,000원대나 5,000원대 추가하면서 한다 생각하고 좀 장기적으로 물려 계시는 게 정답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런 일을 발생시키지 마시길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